자, 김명성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네. 좀 쉬셨습니까? 네, 조금 쉬었습니다. 네. 조금.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아이템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아이템은 뭐죠? 네, 네. 아, 이번 그 UAE와 네.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죠. 네네네. 아, 굉장히 많은 이슈와. 글쎄 말이에요. 예, 나가기만 하면 했던데.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네. 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진짜. 그 중에서, 대만에서 한 그 방송에 네. 나온 건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네. 나누겠습니다. 把军队的服装当做什么？是还有他的夫人金建熙哦，来一个场合，在这个地方，女王是谁啊？王嘛，所以他就很简单。是，所以现在其实尹学也不是总统，他是总统先生，总统的先生。您的支持啦，指导原则的这样子。我觉得，因为了解这个外交的礼仪之外呢，恐怕是这个拜登跟这个夫妇俩合照。 可是呢，总统夫人可以跟在旁边，我一生中我没有看过这种画面。那更不用说是后面这位跟着走，然后夫人跟着走，这倒是第一次见到，了不起。啊，这就是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겠군요. 예, 대만에서 방송을 이렇게 했을 정도면은 네. 일단 뭐 동남아시아권이라든가 뭐 일본에서는 뭐 몇 배 더 지금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네. 내용인데 이 지금 방송의 댓글을 보시면요. 네네네. 댓글을 이제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부인의 국제 촌극 계속하는 걸 강력 지지한다. 미치겠다 정말. 계속 하라는 얘기인 거죠. 예. 네. 세계 물정 모르는 꼬마 아줌마 김건희는 밖에 나가면 웃음거리가 된다. 좋아 좋아 좋아. 막 더 많이 웃음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네. 네. 대만 국민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수컷은 건들건들거리고 암컷은 뭔가 좀이 매우 매너가 없다. 여기 나오는 게스트들이 저렇게 밝게 웃는 것은 당연하다. 예,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어이쿠 맙소사 두리번 두리번 부끄럽다. 예. 이게 다음 댓글이 가장 치명적인데요. 한국의 퍼스트레이드는 비행기를 탈 때 실리콘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 실리콘이 일상적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창피한 거죠. 나가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네. 아이고 진짜 네. 5월 달인가 지금 빠르면 다음 달 5월 달인가 일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네. 지금 일본을 가게 되면은 아마 또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아, 예, 예. 예, 반도체 말씀드리기 전에 네. 예, 이번 그 UAE 다보스 포럼. 예, UAE 그 이후에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원전을 더 추가 건설을 하겠다. 확대하겠다. 예,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YTN 한 군데서 밖에 보도를 안 했습니다. 일단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네, 정 PD님 두 번째 영상, 영상 예. 보여주세요. 충동안 또 탈원전이라고 해서 이게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네네, 시도가 몇 년간 지속되어 온 탓에 원전의 이런 그 생태계들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에 관해서는 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또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원전 기술을 공유하고 다양한 수출과 협력을 통해서 청정 에너지인 원전이 주요 그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원전을 더 건설하겠다. 뭐 국제사회에서 청정에너지를 원하는 뭐 이 그린 에너지 원전을 네. 뭐 다른 나라와 같이 공유하겠다. 네, 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원전을 더 추가로 국내에다가 건설할 수 없는 이유가 아주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예.
지금 그 연료를 떼고 난 그 폐, 그 에너지 폐기물, 네. 폐기물을 네. 더 이상 버릴 데가 없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예. 짓는 건 좋은데 어디다 버리겠냐는 거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곳도 지금 꽉 차서 그럼 어디다 질 거예요? 그렇죠. 난리가 날 텐데 예, 뭐. 작년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월성 4호기가 98.1%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한울 1호기가 96.8%가 꽉 차 있고요. 어휴. 그다음에 고리 3호기가 95.7% 이미 다 포화 상태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축소해가면서 새로운 아리백이라고 하죠. 예, 예, 예. 새로운 그린 에너지를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다 이걸 그럼요, 지금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만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계속 이 원전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 YTN에서 보도했던 이 지금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라는 네. 이 대화 내용 앞뒤에 보시면요. 이건 지금 언론에 전혀 밝혀지지 않은 바입니다. 네네. 2019년 7월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로 공격을 소부장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공격을 해왔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뭐 노재팽 운동이 나오고 난리가 나서 뭐 그 잘 팔리던 일본 맥주 하나도 안 팔리고 네네. 자동차도 뭐 안 팔리고 심지어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차를 부셔버리고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반도체를 일본과 공유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기술을 많은 나라에서 생산함으로써 함께 또 공유할 거는 공유해 나가고 또 우리가 기술의 좀 앞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런 협력 사업을 통해서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반도체 기술이 워낙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 기술 블록화라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나라들과 협력 사업을 더 강화하고 이 공급망이 원활하게 복원되고 국제 사회의 그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리와 그 어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경제보건협력, 첨단과학기술협력을 긴밀하게 함께하는 네, 것은 아마 불가피한 선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거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유사한 정치, 사회,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우리와 체제가 다르거나 예, 그 보편적 가치에 예. 있어서의 많은 차이가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네. 배제하고 차단하는 귀중한 시간에 네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예. 그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공급망이 요새 지금 사실상 지금 원활하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풀어서 일본과 우리와 유사한 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유사하지 않거든요, 사실상. 예, 그리고 엄청난 경쟁 관계죠, 지금. 네, 네. 이게 지금 그 저희 우리나라를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나라에 대해서 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풀어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박근혜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소다로 전 총리가 네. 박근혜 정부 때 뭐 당신들이 보기에는 침략이겠지만 우리를 생각하기에는 당신들을 개화시켜 준 것이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을 개화시켜 줬는데 니들이 이해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박근혜 정부조차도 이거에 발끈을 해서 2년 동안 일본과 관계를 끊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민감한 부분인데 네. 그 작년 11월에 그 아소다로가 한국에 그 방한한 적이 있다고 네. 합니다. 근데 그때 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했는데 그때도 이와 똑같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니네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니네들이 노력을 해라.
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네. 예. 그 이후에 그 배상에 대한 거를 우리나라 기업이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강제징용. 예. 도대체 네.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누구를 위해서 정책을 피는 건지 예. 예,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 뭐 작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왔다 네. 갔지 않습니까? 삼성에 들렸었고요. 네. 그리고 두 달 뒤에 재무부 장관도 LG에 방문해서 이제 배터리를 확보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업들이 그 나라에 그 공장을 유치하면서 최대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에 유리하도록 유도를 해서 네. 일종의 이것도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을 공급을 조절하면서 적당한 어떤 이런 텐션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저 발언은 뭐냐면 다 그냥 주겠다. 다 줘버리겠다. 특히 일본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그걸 다 풀어버리겠다라는 발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내 언론에서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지막지한 발언이네요. 네. 저 선물을 갖고서 이제 일본에 5월인가 4월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저서 선물을 주려고 미리 풀어놓은 거구만. 그렇죠. 근데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못 될 거예요. 대주도 아는 일을 저렇게 밖에 나가서 떠들어대니까. 네. 참.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한 국가의 정상이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파급력이 엄청난 거고 또 반도체 생산을 우리 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입장에 봤을 때 특히 삼성전자 부담에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이제 문을 열어놓고 예. 문을 일본에 대한 이 반도체에 대한 규제 우리도 또 규제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걸 열어놓고 5월 달에 가서 이제 다 풀어주겠다. 뭐 이런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GDP의 17%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네. 반도체 다 줘버리고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나 진짜 돌겠다. 네, 이제 다 퍼주겠다.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맞점 본래는 매주 수요일 날, 그죠? 네. 예, 8시 10분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시죠. 네. 다음 주에도 또 귀중한 뉴스, 또 중요한 정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